서번주와 씨 늑장 개통으로 빈축을 샀던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선 도색 문제인데요. 고속도로를 개통한 지 다섯 달이 채 안 됐는데 차선이 지워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입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된 용문인지 차선 도색이 지워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가장자리 차선이 지워진 곳은 셀 수 없이 많고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운데 차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 차선이 지워진 구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상행선 신북터널부터 동곤지암 IC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경우 차선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들도 중앙선을 넘기 일쑤입니다. 새로 생겼는데 도색도 좀 이래 시야에 확 들어오게끔 도색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통행료도 진짜 많이 비싸죠. 차선 도색이 지워진 것에 대한 운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 측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아직 통보받은 건 없는데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 업체에서 뭘 약품을 들썩었는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차선은 운전자의 생명선과 같은 만큼 조속한 도색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상에 차선이 지어지거나 그 시인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자기 차로를 주행하면서 유지하면서 주행하기가 어려운데요. 또 고속도로의 주행 특성상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하면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인 광주 원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사업비만도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원 뉴스 김현기입니다.